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반전 도중 손흥민 선수가 은벤바와 공중볼 경합 중 은벤바의 오버한 어깨의 안면을 크게 다쳤습니다. 가슴 철렁했는데요. 실시간 상황은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부어오르고 코피도 터졌습니다. 의료진 긴급 투입 후 경기장을 비틀거리며 부축받고 나갔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궁금해서 혼났는데요. 채팅창에는 가짜 뉴스가 넘쳐났습니다. 호이비에르의 그장골 덕분에 2-1 역전승 후 손흥민 선수는 병원에 가지 않고 라커룸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극적인 승리를 선수들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손이 부상이 우연이 아니라 은벤바의 고의적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은벤바 뉴캐슬 있을 때도 상당히 거칠고 반칙을 자주 한 콩고 선수입니다. 근데 그 버릇 아직도 안 고쳤다고 합니다. 해외 최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은벤바가 고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점프할 때 경합 선수 때리거나 밀거나 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인 듯하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또 손흥민 선수에게 복수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 9월 챔스 1차전 맞대결에선 은벤바가 손흥민을 막으려다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손흥민은 후반 2분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뒤 은벤바와 스피드 경합을 펼치다 그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공을 터치한 뒤 태클에 걸려 넘어진 데다 골키퍼와 1-1로 맞설 수 있는 명백한 득점 기회가 은벤바의 백태클로 저지당한 상황. 결국 주심은 레드카드를 은벤바에게 꺼내들었고 은벤바는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유도해낸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토트넘은 이후 두 골을 넣으며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은벤바의 반칙이 고의적인 정황은 후반전에 케인에게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공중볼 경합하면서 손가락으로 케인 눈을 강타했습니다. 케인은 쓰러졌고 눈을 감쌌습니다. 결국 은벤바는 공중볼 경합 시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몸놀림으로 상대 선수들의 큰 상처를 남기는 선수 같다고 합니다. 이런 선수는 당장 케인 눈 찌를 때 무조건 퇴장시켜야 했습니다. 심판들이 선수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너무 무심한 듯합니다. 마지막 1분 남기고 역전 극장골을 넣은 호이비에르 선수가 손흥민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한마디로 저는 오늘 이 골을 내 친구 손이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손이의 부상은 너무 큰 충격적이었는데요. 보통 손이는 그는 가벼운 부상에는 경기장을 나가지 않는데 경기장을 나가는 걸 보고 부상이 심각하다 생각했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손이가 병원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라커룸에서 우리를 반겨주더라고요. 저희는 모두 손이가 병원으로 갔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도 팀 닥터와 손흥민은 병원에 바로 가느냐 마느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저에게 한마디를 했는데요. 눈물이 날 뻔해서요. 호이비엘은 언제나 알 수 있어 자신감에 가지면 마르세유 선수들은 너를 막을 수 없어. 이 한마디가 마지막에 패스를 안 하고 자신 있게 슈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손흥민 덕분이에요. 지난번 경기에서도 호이비에르가 골 넣고 손흥민과 같이 기뻐하는 장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손흥민 부상으로 못 봐 정말 아쉽네요. 둘의 우정은 듣는 것만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진행 상황을 보면 후반 9분 1-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반 페리시치가 분전으로 올린 프리킥을 수비수 클레멘트랑 걸레가 헤딩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무승부, 비기면 16강 진출인데요. 마르세유가 극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승부로 종료되는가 했던 승부에서 후반 추가 시간 종료 휘슬이 불리기 직전 역습 기회에서 호이비에르가 오른발 역전 결승골을 장렬시키며 토트넘이 승리했습니다. 경기 볼 때마다 1년씩 늙는 것 같아요. 결국 조 1위로 16강을 가는데요. 이게 조 1위는 16강에서 조 2위 팀과 경기를 해 8강 진출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합니다. 생제르맹, 맨시티 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은 EPL 리그전에서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듯합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이 좀 이상하네요. 이날은 직접 필드에서 지시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관중석에서 경기 보는 콘테가 여러 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특이한 것은 동점골 터지는 순간인데요. 영국 언론 데일리 스타는
관중석에 있던 콘테 감독의 표정을 주시했는데요. 이 매체는 토트넘 팬들은 콘테 감독의 반응을 믿을 수 없다. 그의 득점 세리머니가 뉴스에 등장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동점골이 나온 순간이었지만 콘테 감독은 지루해 보였다. 손바닥을 턱에 단단히 고정한 채 간신히 근육을 움직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이 걱정되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손이 없는 상황에서 승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일까요?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진심 감사드립니다.